우리 그런 말 씁니다. 도장 찍자. 그러면 이제 뭐 이 도장 찍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은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장 찍자라는 그 우리 말은 어떤 두 당사자 간의 약속과 두 당사자 간의 결의를 확증하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약속하자. 이건 확증이다. 변할 수 없다. 증명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창세기 1장 전체와 2장 7절까지 혹은 3절까지를 다 가늠하는 요약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사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선언은 항상 이 세계관이 충돌하는 선언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저도 보스턴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보스턴에 그 연수를 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전공이 생물학이에요. 그 전공이 진화래요. 근데 너무 신실하신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당신은 어떻게 신앙과 이 당신이 연구하는 학문을 어떻게 같이 품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무식한 저를 위해서 길게 설명 안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2장 초반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의 선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다, 오늘 우리의 과학적인 언어로 옳다라고 증명해내는 창조 과학을 위한 기초 증거로 이 자료를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발견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아하니까 성경이 정말 옳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사실 이 논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은 1925년에 소위 Monkey Trial이라는 게 있었어요. 1925년에 미국 테네시주에서 당시에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를 생물 시간에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생물, 그 스코프스라는 생물 교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진화론, evolutional theory에 대해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결과 그 스코프스는 100불의 벌금을 냅니다. 인간이 그 인간의 하급종으로부터 진화됐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 가르친 생물 선생님이 유죄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유명해진 그 재판은 진화론을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미국 사회는 그 미국의 지성 사회는 근본주의와 현대 근대주의라는 거가 부딪히면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과학이 아니고 성경은 과학 이성적인 사람이 믿는 게 아닌 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신실한 이 기독교인들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인 언어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창조과학인데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창조과학회 안에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그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우종학 교수가 소위 말해서 지구의 나이가 6천만 년에서 6천년 사이라고 믿는 게 젊은 지구론이거든요.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이 이 젊은 지구론을 믿는데 지구의 나이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파문당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신앙을 포기한 것처럼 평가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다릴 때는 동의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 3,500년 전, 짧게는 3,500년 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갈릴레오가 있기 전에 교회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다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동설을 갈릴레오가 주장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정죄당했잖아요. 갈릴레오는 그 자기의 주장을 교회 권위 앞에 눌려서 꺾으면서 그가 그렇게 자기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번복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 믿어요? 지구는 돈다고 믿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펼치실 때 처음에 뉴턴 역학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주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1922년, 23년 이후로 지금 지구는 맹렬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 우주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가 지금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지금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이 변환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할 건가 하는 거죠. 성경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말이에요. 과학적인 진실은 과학적인 사실은 이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의 관심은 누가 이 일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고 이 일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과학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의 이 과학이 갖고 있는 유명한 전제 중에 하나는 과학적인 사실이란 scientific fact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falsibility라 그래요. 반증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오늘 좀 얘기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 falsibility라는 게 뭐냐면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오,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이게 옳다예요. 그런데 물은 100도에서 끓다가 true, 참인데 이게 항상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진실일 수 있는 이유는 물은 기압이 낮아지면 더 낮은 데서 끓어요. 에베레스트산 그 꼭대기에서 물을 끓여본 사람이 없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약 71도에서 끓는데요. 이 물 안에 소금을 넣으면 물에 끓는 점이 올라가요. 아,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지 않는구나 라고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증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건 과학적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칼 포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는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과학적 진실과 과학적인 사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 무슨 얘기 하려는구나, 이걸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앞으로 쭉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일들을 쭉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게 모든 창조의 절정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 절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위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시그널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하고 창세기 2장에 가면서 약속을 맺어요. 그러므로 너와 나는 선악과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헌법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틀을 만들어주는 게 소위 입헌, 저도 어려운 말을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우리 입헌제, 이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잖아요. 근데 고대 약 BC 2000년경은 왕이, 신을 대리하는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국민들과 봉신 계약을 맺어요. 이걸 영어로 Suzerain Vassal Treaty라 그래요. 혹은 Suzerain Vassal Covenant라 그러는데,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삶의 환경을 보호해줘요.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은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 왕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왕께 충성을 맹세하는 이 언약적인 상황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인간이 백성 되시는 이 언약적인 상황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금방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 창세기 말씀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귀히 여기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선언은 그런 의미를 갖고 그들에게 메시지로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도 그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이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때 이 땅이, 제가 뭐 히브리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잘 몰라요.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말씀드려요. 땅이 혼돈하다 할 때 이 히브리 단어가 토후예요. 토후 좀 적어보세요. 토후. 그리고 히브리 그 이 접속사 and가 va인데 토브 va 보후 이렇게 돼 있어요. 토후 보후 이렇게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후, 보후. 토후는 형태가 없다 이거예요. 토후는 형태가 없다. formless, 형태가 없다는 말이고, 보후는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땅이, 인간이 살아갈 땅이,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실제가 있기 전을 지금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사실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 땅이 형태가 없고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darkness가 흑암이 깊음 위에, 깊음의 그 수면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깊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의 이 깊음을 이어보는 성경의 다른 증언들을 보면 이 두려운 곳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흑암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무너진 곳, 혹은 거스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죽음,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흑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흑암, 다크니 깜깜하고 그 다음에 형태도 없고 비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래요. 이때 운행한다는 이 단어가
영어 번역엔 hovering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어미새가 자기 그 새끼 새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위를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이 나는 모습 혹은 이 새끼 새들을 품는 모습 이런 거를 이 hovering 한다 그래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 상상이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쭉 앞으로 보면 첫날은 빛과 어둠이라는 형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물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창조하시고 셋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는 형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게 토후를 하나님이 형태가 있는 거로 만드시고 보후 비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 달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 다니는 모든 생물들로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시는 일이 나머지 4, 5, 6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충만히 채우시는 이 이전의 상태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 선언이 예언자들이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푸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는 한번 우리 다뤄봐야 되겠죠, 그죠? 예레미야 4장 23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4장은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패망, 예루살렘과 유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심판받을 거를 보고 탄식하고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뭐라고요? 혼돈하며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내가 땅을 본즉 토후하며 보후하며 하늘엔 어떻게 해요? 빛이 없으며 darkness죠. 내가 산들을 본 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즉 사람도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 즉 좋은 땅이 황부지가 되었으니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요 예레미야는 창세기에 나오는 1장 2절의 상황을 지금 예루살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언자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 creation and decreation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려운 심판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창조의 처음 시작에 있을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것은 그런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상태는 질서가 있는 건 아니죠. 도대체 그거하고 오늘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실 테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보세요. 안 보이지만 우리 보자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캄캄함이 깊음 위에 그 청량할 수 없는 깊음 위에 떠 있는 그 상황은 절대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가고 싶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듯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혼동스럽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준비 안 됐는데 오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졌는데 내게 희망이 있을까? 내게 과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절망과 심판을 회복시키는 그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나 임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이 땅의 모든 숨쉬는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태우신 후에 40주야를 비를 내리신 후에 백수십일이 지난 이후에 8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 여호와께서 그 루아흐를 불러 그들을 심판했던 그 물의 깊음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반복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열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그들 앞에 저 깊은 바다, 그 두려운 바다 앞에 마주치게 돼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올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뒤로 돌아가서 그들에게는 흑암이 임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밝음이 임했던 그날 밤에 모세가 손을 드니 여호와께서 동풍 바람을 불어 바다를 물러가게 하는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이 지낼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의 창조의 이 클라이맥스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새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패망을, 인간의 파역을 새로운 인간, 새롭게 창조하신 인간, 첫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첫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피둘기같이 그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평안하라, 샬롬, 그리고 그들에게 바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창조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행전 2장의 순간에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 절망의 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품고 그들 위해 운행하셨던 거죠.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우리가 준비됐을 때 운행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우리의 삶이 공허하며 우리의 삶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시편의 고백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인데요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저 꼭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주의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 음부, 저 어두운 곳, 저 가장 어두운 그 깊은 곳에 가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3절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3절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기억하고 갑시다. 첫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상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형태를 빚으시고 채워가실 거예요. 어떻게?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명령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명령이 되니까 그 명령은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리얼리티, 실제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이게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이게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나누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은 명령이 되고 명령은 현실이 돼요. 그 현실이 된 걸 보니까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나누신다 그래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주신다. 우선 여기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하신 각각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그 뒤에 이름을 주신 그 일로 하여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겨요. 근데 그 질서가 보기에 좋았던 거죠. 여러분과 제 삶에 그냥 우리가 우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이 혼돈스럽고 우리 삶이 공허하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깜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 여기 이 창세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고백은 추호도 물러섬이 없고 한 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씀하신 그것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너희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바 되었는데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 그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떻게 혼란스럽고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떻게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것은 현실이다. 이 만져지는 것보다 여기에 제 머리 부딪히면 깨지겠죠, 그죠? 이걸 우린 현실이라 그러는데 이 현실은 쓰러질 현실인데 이게 없어질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쓰러지지 않는다. 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유가 우리에게 그것이 옳음을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빛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그 뒤에 이 나흘째 보면 하나님이 태양과 이 빛을 발하는 그 발광체들을 창조하신 거로 나오는데 그 발광체들이 낼 수 있는 그 실제 그 빛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 나누신 하나님은 그 혼란 가운데 이 질서를 만드신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여러분의 표정을 또 두 번째 만나게 돼요. 오케이, 하나님 빛을 만드신 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죠? 그죠,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 허셀이라는 그 유대인 이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고통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해석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망가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설명이 되는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 몸 가운데 이렇게 빨리 자라나는 그 어떤 거를 우리는 신생물이라 그래요. 신생물 이게 이 신생물 중에 원하지 않는 게 암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생물 중에 굉장히 빨리 자라는 신생물이 있어요. 그게 아기야. 우리 여자들이 임신하면 막 처음에는 이렇게 형태가 이것도 기가 막혀요. 처음에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는 형태가 물론 세포의 형태가 있지만 이게 뭐 이상하게 자라다가 점점점 형태를 갖춰가요. 형태를 갖춰가서 첫 세 달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한 다섯 달 이후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이 폭발적으로 배가 불러올 때 여자들이 다리가 붓고 뚱뚱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고 걸어야 되지만 힘들어하나요? 힘들죠. 그러나 망가지진 않습니다. 왜요?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린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설명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은 일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어처구니 없고 여전히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일어나죠?
제가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건가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거를 제일 잘 들려준 게 뭐예요? 욥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야, 욥은 진짜 잘 산다. 욥은 진짜 의인이다. 너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사단에게까지 하나님이 자랑을 하십니다. 너 욥 봤어?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러니까, 에이, 욥이 까닭이 없이 그러겠습니까? 당신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말이 안 되는 부조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몰딱 날아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아주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봐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한 번 더 그러죠. 자기 몸을 상하게 되면, 자기 몸을 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리지 않도록 그가 괴로운 병을 허락하시죠. 그가 이 벽돌 같은 거를 자기 몸을 긁는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상태에 떨어집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아내가 그를 떠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날 죽게 놔두시지 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날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격하게 따져요. 그랬을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해, 난 그 좋은 친구들이라고 믿는 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그냥 바로 욥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목사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자마자 바로 위로하려고 그래요. 가자마자 뭔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그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며 울었거든요. 이거 보면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진짜 욥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욥이 그래도 네가 모르는 죄악이, 네가 모르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렇게 하시는 않았을 거야.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의 설명에 대해서, 친구들의 위로에 대해서 맹렬하게 저항합니다. 아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데요, 급기야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십니다. 마지막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이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답답하고 할 때 욥기를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가 많이 울곤 했어요. 괜히 제가 욥 같아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드디어 답해줄 때가 된 거예요. 38장에 가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라. 하나님이 이제 말상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너 한번 그래 서봐. 나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왜 자식들이 죽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어려운 병이 생겼는지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너 눈 창고에 들어가 봤어? 너 우박이 몇 떨어지는지 알아? 너 왜 사슴이 아기를 그동안 품었다가 낳는지 알아?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8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이 쭉
쭉 얘기하세요. 천지를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쭉 얘기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한마디도 욥의 불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욥의 비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난 다음에 욥에게 너 이제 한번 말 좀 해봐 그랬더니, 그나저나 우리 하나님 참 너그러우시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놈하고 때리신 게 아니라 욥이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쫙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랬더니 42장에 드디어 욥이 가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이 표현은 회개한다고 돼 있지만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봤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욥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가를 들려줬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알겠어요, 이제 내 문제 해결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형태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경계를 지으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틀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가득 채워 그것이 운행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요. 우리로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잊으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헤아리는 내 질서로, 내가 헤아리는 내 이치로, 내가 헤아리는 내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헤아림과 내 깨달음 너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 내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형태가 없는 그리고 캄캄한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만유를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 가지고 오셔요. 그 질서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이 그렇게 형태가 없고, 아니 잘못 일그러져 있고 잘못된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어서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못 빚어져 있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말로 내 인생을 잘못 빚었기 때문에 이 깨지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때, 혹시 여러분과 내가 깨져야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령님 품 안에서
많이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어려운 축복에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말씀에 따라 깨어지고 그 아름답고 완벽한 질서로 새롭게 빚어지는 아픔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그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저 사망의 음부의 바닥에 가서 자리를 폈다고 아무도 나를 돌봐줄 자가 없어요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진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경험이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흑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그러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이 세상의 패역함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숨결, 성령님의 바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위기와 격동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어려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말 그대로 지구가 산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하나님 강들이 마르며 저 하늘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을 보고 느끼고 그 숨결과 그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주의 형상에 따라 그렇게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듣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내가 성경도 잘 보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할 때야 비로소 나를 찾아주시는 분,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늘 생각하는 습관을 여전히 우리는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흑암 가운데 형태도 없고 공허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이 만유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은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오니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사실로 이 진리로 일어서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